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도입된 지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 실효성을 둘러싸고 갑론 을박이 여전합니다. 이에 대해서 그 소상공인연합회가 엊그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그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소상공인 보호 육성에 관한 공개 질의서입니다. 그리고 결과를 또 발표를 하고 생존권 사수를 위한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연결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혹시 최승재 회장님께서도 이번 재보궐선거 유권자신가요? 유권자는 아닌데 이제 근접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지금 네. 재보궐선거 후보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셨는데 우선 어떤 내용의 설문조사를 한 건지 좀 짧게 말씀해 주시죠. 네, 세 가지를 조사했습니다. 예. 지금 소상공인 현안 중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된 소상공인 적합업종 제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의 대형마트 규제 강화에 대해서 좀 물었고요. 마지막 질문으로 당선된 이후에 지역 소상공인 단체와의 정책 협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냐는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물론 이제 설문조사에 응한 후보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후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설문조사 결과는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중도 사퇴자 4명을 제외한 38명의 후보 중에서 네. 23명이 답변을 해왔고요. 예. 전체 응답률은 60% 정도 됐고요.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5명의 후보 중에서 6명 답변을 했고 응답률은 40%였고 새정치민주연합은 13명의 후보 중 10명이 응답을 해서 응답률이 76.9%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가장 크게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아마도 이제 영세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나 어려운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건가요? 예, 그 정치권에서나 언론은 경제적 약자에 속하는 계층은 농민과 근로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근로자 중에서 통상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 통계를 보면은 자영업자가 임금 근로자 대비 월 90만 원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월 100만 원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영세 자영업자를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최근 5년간 무려 406만 명이 폐업을 했습니다. 자영업자의 평균 부채는 임금 근로자의 두 배가 넘어서 1억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폐업한 자영업자들은 집도 없고 바로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최근에 보면은 그 의무 휴업일을 주말이 아닌 그 평일로 옮기는 대형마트 점포가 좀 늘어나고 있죠? 네. 어느 정도입니까? 최근 자료에 의하면요. 14개 지방자치단체가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이 아닌 기타 요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언론에서는 일부 지자체도 일요일 의무 휴업일 변경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취재가 확대되면요. 당초 도입된 일요일 의무 휴업제가 무용지물 되는 것이고요.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저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상생을 하겠다는 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거죠. 상생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의무 휴업이 도입된 지 2년이 지났는데 왜 이런 일이 그럼 벌어질까요? 저희는 이런 현상이 대기업의 집요한 로비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대의명분을 망각하고 엉터리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가진 자들의 탐욕에 공복들이 말려든 셈이고 또보다도 지금 현재 대기업들의 어떤 본인들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상생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떤 대기업의 로비 부분, 네. 그다음에 또 지방의회와의 어떤 정경유착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네. 좀 해주셨는데, 네. 일단 이제 최승재 회장께서 지금 생각 네. 견해를 밝히신 거고요. 예, 예. 지금 대형마트 측에서는 의무 휴업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매출이 대부분 전통시장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런 반박을 하고 있고요. 또 소비자들 가운데도 의무 휴업 때문에 장 보는 게 좀 불편하고 장볼 권리마저 빼앗는 건 부당하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회장님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물론 뭐 그런 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형마트 휴일에 전통시장과 골목상 거래 매출이 늘어난다는 사실은 이미 조사를 해서 밝혀진 사실이고요. 예. 그 달에 재래시장의 카드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난 사실만 봐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대형매트가 처음에는 벽과 공사로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을 와해시키고 경쟁상권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는 시점부터 대형마트는 가격을 올려받는 것이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독과점인데요.
착한 독과점은 이 세상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소비자 주권도 침해를 당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네. 더불어 잘 사는 사회가 좋은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착한 독과점은 없다. 네. 네. 그런 말씀인데요. 지금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 문제를 둘러싸고 소상공인들이 또 불만과 비판을 좀 하고 있죠? 네. 어떤 것이 문제인가요? 사실 적합업종 제도는 2011년부터 민간의 자율적 합의에 시행된 제도입니다. 예. 통상 문제도 걸려있기 때문에 자율적 합의가 제일 좋겠죠. 그런데 2011년도에 지정된 품목이 3년이 지난 금년 중 재지정될 예정인데요. 얼마 전에 동방성장위원회가 대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재지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잘못된 점은 정부 대표성을 가진 단체만이 적합업종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래시장에서 콩나물이나 두부를 만들어 파는 할머니들이 대기업이 시장에 진출한다고 할 때 누가 나서서 전국적 대표성을 가진 단체를 구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살기를 바쁜데 네. 언제 정부단체를 만들겠습니까? 정말로 동방성장하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인 것 같고요. 사실은 3년 동안에 그동안 매출이 엄청나게 대기업 때문에 하락했었는데 획기적인 매출 신장이 됐거나 또 3년 동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라서 재지정에서 뺀다는 부분은 정말로 어불성설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방성장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박근혜 정부의 어떤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은 조금 처음에 초기에 경제민주화 정책이 나왔었고요. 소상공인들이 많은 기대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에 소상공인 단체장들과의 가진 간담 자리에서 골목상권을 어렵게 지켜오신 여러분들을 꼭 지켜내겠습니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고요. 저희가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네.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규제 완화 끝장 토론 등에서 소상공인을 옥죄는 정책이 하나를 나오기 시작한 것 같고요. 네. 며칠 전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경제정책에서는 네. 네, 자영업 자생력 제고 방안은 10월까지 발표하겠다고 했는데요. 네, 그동안 네. 국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들의 흐름을 보면 실상은 자영업 구조조정론입니다. 자영업이 어려워진 근본적인 이유는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창업 장려 정책 때문이거든요. 네. 영세 자영업 분야는 헌법에 명시한 바와 같이 보호 육성 대상이 절대 구조조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280명에 불과한 농민을 위해 정부는 WTO 가입 이후 무려 130조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그렇다 그 결과 아직은 미흡되긴 있고 아직까지도 사실은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 소상공인을 위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한 번이라도 해보고 난 다음에 구조조정 운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정부의 지원 대책이라든가 육성 대책이 결국은 자영업 구조조정이 목적이다. 이제 그런 말씀인 거죠? 네,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KGI나 네. 이런 산자부에서 지금 계속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과 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